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온갖 파도들이 저희를 향해서 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닻 같은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쥐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실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돼서 아마 우리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얘기입니다.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는데 물을 좀 넣고 음식도 조금 넣고 체력이나 건강상태나 나이나 몸집이나 아주 비슷한 쥐 두 마리를 각각 항아리에 집어넣는데 모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한 항아리는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 그 속에 쥐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통풍도 되고 음식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항아리는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완전 깜깜한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쥐는 거기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도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있는데도 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은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50시간을 버텼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3시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음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절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균형이 깨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체력도 많이 남아있고 음식도 옆에 있고 물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한 가닥 희망, 불빛을 바라보고 있던 이 쥐는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쉰 시간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다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우리의 삶을 의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헛된 소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영혼의 닻 같은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닻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뭐 배를 뭐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배 구경은 어릴 때부터 실컷 했습니다. 큰 배든 작은 배든 항상 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정박을 시키면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배가 바람이 좀 불고 파도가 와도 약간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닻이 배가 크면 아주 무거운 닻을 내리고 좀 작은 배는 좀 작은 닻을 내립니다. 이게 자동차의 브레이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비슷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그야말로 멈추는 역할만 하는데 배는 멈추는 역할뿐 아니라 요동치지 않도록 파도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도록 그러나 브레이크 역할을 생각하면 뭐 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외제차들, 아주 비싼 차들이 한 번씩 눈에 띕니다. 엊그제도 빨간색 포르쉐가 제 앞을 가고 있었습니다. 뭐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 차 디자인 자체가 멋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빨간색 포르쉐가 앞에 이렇게 가는데 이야, 참 멋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올랐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이고, 근처 가면 안 돼. 저거하고 박았다가 무슨 일이 생길라고.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싸다는 그 스포츠카 포르쉐 같은 차를, 새 차를 우리에게 누가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차가 새 차고 성능도 좋고 잘 달리고 안락감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그 차 받아서 타시겠습니까? 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거 타면.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브레이크 역할인 우리가 잘 압니다. 배의 닷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이 없는 배는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멈추어 서도 흔들려서 가만히 평안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도 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고요히 멈추어 서서 이 안정을 누리는 이런 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닷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치 사람이 닷을 내놓은 배처럼 안정되게 비바람이 좀 치고 파도가 좀 쳐도 자기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쉽게 휘둘리고 이런 상태를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돈 많고 균형이 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재주는 있어서 돈은 좀 벌었는데 마음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요동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감이 없고 이 안정감이 없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균형이 깨져 있고 요동이 계속 치는 사람은 사기꾼이 한탕 해먹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돈은 없는 게 마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균형을 딱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감은 이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소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형입니다. 복을 주고 또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풍랑이 센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없는 이런 동네에 와서 살았으니까 언제 공격을 받을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할 사촌이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도 없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닻을 잘 드리운 배처럼 요동치 않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맹세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성을 갈겠다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성을 가는 것은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도 집안 집안에서 나는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자라서 집안 족보를 보니까 고을 군수 한 사람 한 조상도 없었습니다. 뭐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까마득한 옛날에 신라의 무슨 왕의 일곱째 아들이 밀양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뭐 박가 중에서 뭐 밀양 박가의 조상이 되고 그 뒤로는 고을 원도 한 사람 나오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뭐 집안에 관해서 뭐 무슨 파고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유교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가문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던 분인데 그런 분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성을 가는 일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네가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죽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걸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죽으마 이런 말은 없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내가 죽으마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걸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바알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고난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은 고난이 좀 있다고 해서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15절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뭡니까? 아들 하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 약속이 마침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약속은 오랫동안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다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99세 될 때 아내가 89세 될 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자손들이 많아지는 이런 번성의 복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게 시작될 시안만 본 겁니다. 이삭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그의 손자인 야곱 때 와서 열두 아들이 있게 되고 그 열두 아들로부터 70명, 60명, 70명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보았을 때 아니 이삭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았을 때 이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새 천사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이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올 번성하는 하나님의 많은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소망이 많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조됐다.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게 곧 밝혀졌습니다. 구조대가 배로 들어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망은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오래가지 않아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은 천년, 이천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1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뭔가 하니까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휘장이 뭡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쳐져 있는 커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겉에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칼을 찔러도 흥겁으로 만들었지만은 그게 쉽게 관통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남자 장정이라도 그 칼을 가지고 흥겁을 찢으려고 해도 그냥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런 커튼 정도가 아니고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걸 쉽게 그렇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로 의미합니까?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전제하면서 지금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첫 번째 방이 성소입니다. 거기에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 위에는 열두 덩어리의 떡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떡을 세 떡을 올려놓습니다. 백성들도 다 압니다. 매일 아침에 거기에 열두 덩어리의 떡이 새로 올려진다. 그 열두 덩어리가 바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로운 떡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백성들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롭게 날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그게 바로 진설병의 열두 덩이 떡이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까?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났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바로 그 의미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방에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다 합해도 20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한 건물입니다. 그 지성소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맨 안쪽 벽에 천사 둘이 이래 날개를 펴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쪽 손, 저쪽 손이 양쪽 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 길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쪽 팔, 저쪽 팔이 있는 중간쯤 되는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궤 말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준 언약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넣어놓은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넣어서 언약궤를 중앙에다가 두는데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만들 때 성경을 보면 이건 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예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세공을 하고 이를테면 뭐를 가지고 닦고 뭐 화학약품을 쓰고 해서 예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화학약품도 못 쓰게 하고요. 불도 못 떼게 하고 세공도 못하게 하고 오직 쳐서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금을 뭐 순금 종류일 테니까 금을 쳐서 만들면 아무리 조심조심 쳐도 반듯한 매끈한 요런 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투박한 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련된 것, 매끈한 것, 예쁜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쳐서, 무엇을 가지고 쳐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라. 하나님이 절대 세련된 것, 예쁜 것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이름, 그 그릇의 이름이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라는 이름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금그릇을 거기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매맞아서 투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게 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시은소 속죄소 위에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피를 그 시은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뿌리는 겁니다. 딱 1년에 한 번 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 속죄가 선포되는 곳,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 거기가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빨 좋은 것도 복이고 뭐 좋은 것도 복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 정도로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창조주가 계시는데도 그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부부는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이렇게 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아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오대양의 물을 다 가지고 와서 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아주 건사하게 아주 예쁘게 매끈하게 만든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수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입니다. 쳐서 금그릇을 쳐서 올려놓았던 그 그릇이나 비슷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게 바로 짐승의 피요. 그게 바로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복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죽음과 외로움과 분노와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길바닥에 내던져져야 할 텐데 돈이 좀 있으면 집도 얻어서 애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분명히 돈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 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의 안위도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잘 때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공부하라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은 애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잘못된 욕심 앞에서 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예, 그게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 세상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된 너무도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은밀한 곳, 휘장 안으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곳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도무지 생각이 잘 안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네, 학교를 어디 보낼까 하여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동쪽에 있는 학교에 보내라고 세상에 집사라는 양반이 이런 점괘를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동쪽에 있는 대학이 어딘가 그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교회 집사가 몇 년 전에 했던 짓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사람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았죠. 그 사람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였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처음에는 좀 의심하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정도로 믿음 없는 분은 아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로 얘기합니까? 우리를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부부 관계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우리 부부 관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뭐 부부 관계보다 친구가 더 좋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매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부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아내다. 뭐 아내가 마음에 얼른 안 와닿으면 네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뭔지를 잘 몰라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딴짓을 하고 이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좀 충격이 되는 얘기여서 또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한 걸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평소에 자기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한 장로님에게 한번 만나자고 좀 신앙 상담, 사업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뭐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알만한 장로님인데 뭐 그분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실수 외에는 뭐를 잘못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좋은 점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괜히 뭐 이런 얘기 한마디 듣고 그분을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예는 제가 지난주 중에 듣고 너무 저도 좀 놀랬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분에게 그분은 집사님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문자로 보내달라 해서 보냈답니다. 이 장로님이 만나기 전날 밤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일 이 사람을 만날 건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써가지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얘기했다.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혹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을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님은 매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30몇 년 목회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시원찮아서 신령하지 못해서 제게 우리 교인 중에 누구에게 관한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걸 전해라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부족해서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뭐 혹 한두 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예, 부모가 그럴 수 있고 정말 친한 사이에 그런 일이 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처럼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주민등록 번호 보내라. 이름 보내라. 근데 그걸 펴놓고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써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점쟁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 장로님이 여러분하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자기한테 안수를 했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보고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접고 남으로 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가 신령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말을 했으면 그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사였던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고민이 돼서 부인하고 쉬는 날만 되면 남으로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뭐 묘목 심는 데도 가보고 가구도 가보고 뭐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평생 약국을 해왔는데 장로님이 이 나이에 직업을 바꾸는 것은 이건 가족의 생이 걸린 문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이 중요한 결정을 장로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강사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참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다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다시 남으로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할 때까지 약국하시라고 그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제가 이보다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장로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도 이제부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제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게 만약 참이라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나하고 교제하자 그러시고 너희가 내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내 일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 와이프한테 가서 네가 그렇게 좀 얘기해라. 예, 그럴 수도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렇게 고약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미신화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닻 같은 이 소망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소망을 붙들고 너희가 현실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300여 년 가까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없었던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번져나가면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 전에 제가 터키에 가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터키 테린쿠유 지역에 그 갑바도기아의 테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지하 도시를 파놓았는데
저는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하도시 하나에, 그런 지하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하도시 하나에 1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하도시를 지하 10층으로 파놓은 겁니다.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외곽에 카타콤은 뭐 가보기도 했고 뭐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여러분 로마하고 터키하고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복음이 뭐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번성하게 번져갔는지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 지하도시가 그 테린쿠유 지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규모가 제일 큰 게 10층,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두를 다 합한 숫자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개신교 국가가 중국인 거 아시죠?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륙을 차지한,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쫓아냈던, 그게 불과 70년, 60, 7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이 그 중국 땅을 철저히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번성했습니다. 교회는 번성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주일이 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단일 국가 단위로 제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1억이 넘는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미국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1억이요? 뭐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과는 너무도 다른 이런 참 행복, 참 평안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세우시고 우리 부모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의 일환인데, 교사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킴벌 선생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몇백 년 전 분입니다만은, 어느 날 자기 반에 초라한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반 아이로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모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펼 줄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이 아이가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의 도시에 있는 외삼촌 구두방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구두 기술이나 하나 배우면 평생 밥 먹고 살고 장가라도 가고 일가를 이루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보스턴이라는 큰 도시로 나온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은 그 구두방 주인인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이 킴볼 선생님이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능성을 본 킴벌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를 다시 따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콜링을 한 게 아니고 그 일은 이미 이 아이에게 일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이 킴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느냐? 하나님께 네 삶을 헌신하겠느냐? 그날
이 어린 소년이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불세출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잊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없던 때입니다. 무디가 살던 때는. 제가 10년 전에 시카고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무디 센터였습니다. 그분이 그 도시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무디 바이블 칼리지도 제가 가보고 처음 시카고를 십수년 전입니다. 그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참 가슴 벅차게 그분의 행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때에 이분이 직접 설교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설교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버드 대학도 있고 예일 대학도 있고 미국이 그때만 해도 많은 학교들이 있고 명문 집안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글도 모르는 아이를 17살 때 처음 글을 깨친 아이를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신다. 예, 그게 무디처럼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목장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뿌리에서 무디 같은 사람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골원님 한 사람 안 나도 우리 족보에서 뭐 제가 첫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목사가 하나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선교사도 하나 낫습니다. 제 조카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큰 인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무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무디에게 행한 것처럼 킴벌 선생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샘물학교에서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짓는 것 또한 참 이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2000년 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닻을 내린 배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부모의 자리이건 어머니의 자리이건 남편의 자리이건 아내의 자리이건 우리의 그 자리에서 어떤 파도가 몰려쳐와도 닻을 잘 내린 배처럼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꿈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